수도권 매립지 연장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매립지는 김포시 관할이라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홍보하자 인천시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엄중 항의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청은 송도 캠퍼스 이전 부지를 11-109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하대는 용현 캠퍼스는 교육 중심으로 삼고 송도 캠퍼스를 연구 중심으로 특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인천 남구 용현동 군부대 부지가 인천 보훈병원 유치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기준 금액을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춰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 유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 말까지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인천연맹장 취임식이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안규욱 한국여성정치연맹 인천시 연맹장은 여성의 지위와 정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수도권 해역방어를 책임진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이전 장소가 송도 신항 주변으로 유력해지면서 송도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도발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정옥성 경감의 연결식이 지난 18일 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온 강화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